안녕하십니까. 수빈이의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의 저녁은요, 삼겹살과요, 그리고 하나의 치킨, 그리고 약간 제육 같은 뭔가 김치 볶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먹을 한국에서 물 건너온 3분 조리 후에 나오는 밀가루 기반으로 만든 면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녁 12시 33분이고요. 시카고입니다. 보리차요! 보리차를 깜빡했네! 보리차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피해서 마시지 않을 거예요. 당당해질 거예요. 우리 거 남겨달라고? 싫어. 여기 남을 것도 부족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챙겨 드세요. 가습기 소리가 아니라 지금 물 끓이고 있어. 잠깐만 이 물 끓는 소리 좀 듣고 계세요. 빠졌냐고요? 글쎄요, 몸무게를 1년에 한 번 재가지고 네, 어차피 다 여러분 아시는데 이제 뭐 가려서 뭐합니까? 렉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끊긴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닌데? 여기 와이파이 완전 100%인데요? 거짓말들 하지 마시죠. 렉 안 걸리니까. 이제 안 걸려? 다행이다. 네, 오늘 시카고 이제 1일차 콘서트 하고 왔고요. 곰돌이기 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진짠 거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못 고쳐줘. 미안해. 콘서트 끝나고는 원래 좀 잘 챙겨 먹어야 돼. 아, 진짜 렉 걸려? 나 내 핸드폰으로 본다. 렉 안 걸리기만 해봐. 미치겠다 진짜. 점점 키우 범규 또 페미니. 나도 천만 팔로워 하자. 나 좀 따라하면 안 되냐? 렉 안 걸리는데? 렉 안 걸리지? 수빈 씨 추천곡 받겠습니다. 아, 수빈 씨의 추천곡 제가 마음속으로 받았습니다.
무력해 고여버린 널 흘려고 내 아래 기억은 저 빠르시게 바늘을 놓으셔. 9곡하려고 했음 진짜로 여러분 봤죠? 이게 저예요. 저희는 생각을 공유하는 사이라고요. 따봉. 수빈이 형 밥 챙겨 먹어요. 아, 라면. 어우 뜨거워. 제가 되지 않으려나 돌아서지만 빛날 피해 차오른 우리라는. 여러분 점심 챙겨 드셨나요? 왜 나 빼고 먹었어? 우리 같이 먹기로 했잖아. 아이고 또 끊기나 보네. 어쩔 수 없어. 버텨 버텨 버텨.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버텨 버텨. 다 지나가. 자 그러면 밀가루 면 요리와 그리고 또 빨간색 국물이 또 곁들여진 밀가루 면 요리와 함께 LA 돼지와 LA 닭으로 이루어진 이제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지? 조용히 먹어야 돼. 조용히 먹는 소리 내면 안 돼. 민폐야 민폐. 그대만 있다면 이라는 노래입니다. 최고의 식사 에티켓 감사합니다. 제가 또 좋은 형을 둬가지고 또 좋은 거를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어. 소리도 낮춰야 돼.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난 좋아.
조금 켜. 어쩔 수 없다니까. 우리 의전팀이 보고 있는데 의전팀도 렉이 너무 걸린데. 와이파이가 좀 끊기더라고. 어, 태연이 왔어? 태연이 왔어? 오. 태연. 최채강, 최채강 정모 완료. 국물 한 입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짠 쳤어? 나이스. 세상이 사라지길 바. 사라지지 마. 울지 마. 더 안 편해. 두렵지 마. 여기 애기들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보고 배우지 마라. 너네 성인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알게 돼요. 근데 애기들 다 자지 않을까? 이런 팀이 핫스팟으로 해야 되냐고 하는데 핫스팟으로 하면 렉 더 걸립니다. 아, 한국 애기들 점심이네. 어우, 살이 들렸어. 미안해, 나 실례했다. 중3도 애기지. 아까 샌드 아까 샌드오프에서 기침했다 오시면 안 돼. 아까 웃기게 멈췄다고? 괜찮아, 그것도 나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음반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이제 카메라 리허설이나 본 녹화를 하고 다 같이 이게 테레비 앞에 앉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했던 무대를 돌려보고 카메라 감독님도 그걸 보면서 이제 카메라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멈춘단 말이야.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멤버들 표정이 다 너무 웃겨, 그냥.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끊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잘 생길 수가 없다니까.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실물 원탑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전 당연히 저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 되게 실망이 크네요. 저 실물 되게 잘생겼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지금? 내가 실물 원탑으로 뽑히지 못한 거. 쉬웠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저 이거 별로 절대 안 쉬어요, 진짜. 그냥 오늘 콘서트도 하고 왔고
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기분이 좋아. 투바토가 실물 레전드지. 그건 맞아. 나 우리 멤버들 진짜 잘생겼다 생각해. 우리 멤버들은 진짜 나 가끔 깜짝깜짝 놀래. 수업하러 간다고? 안녕. 잘하고 와. 수업 집중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까불고 막 애교 부리고 막 웃고 막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냉미남이라서 얼어버려요, 사람들이 저 보면은. 막 저를 처음 실물로 보면은 되게 귀엽겠지 하고 왔다가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고 너무 차가운 사람이 있으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얼어버려. 내 냉미남이 진짜 완전 냉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더 웃고 더 애교하고 볼빵빵 해달라고? 응? 다 여기 나 실제로 안 본 사람들이네. 서운하다 진짜. 고양이 하트. 미야옹. 저 도수 몇이냐고요?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이게 제 안경이에요. 전 사실 렌즈를 끼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껴볼게요. 이래요. 저 한 마이너스 5? 그 정도 돼요. 귀엽다고? 난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 렌즈 꼈어요. 누가 봐서 꼈잖아 지금.
아, 머리 많이 길었다. 중간중간 좀 자르긴 했는데. 뼈 많이 길었다. 아, 이명이 너무 심해. 공연하고 오면. 이게 내일 아침까지 지속돼. 그래서 오히려 음악을 들어야 돼요. 음악을 들어야지 이 이명 소리에 집중 안 해서 그게 더 좋대요. 나 그래서 공연한 날은 음악 들으면서 자. 괜찮아. 응, 나 그래서 이어폰을 안 끼잖아. 나 그래서 헤드셋, 여러분 저 헤드셋 샀거든요. 근데 제가 은근히 조금 찾아봤거든요. 반응이 궁금해서. 근데 내 마샬 헤드셋 너무 아쉬워하더라. 근데 이거 되게 좋아. 이거 노이즈 캔슬링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동그라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시간 비행할 때 귀가 안 아파. 당연히 예쁜 거는, 이것도 예쁘지만, 그래도 이 마샬이 그래도 감성은 있지, 여러분. 나도 알지. 이게 감성은 있어, 이게. 근데 내가 장시간 비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이게 오래 끼면 귀가 좀 아파. 그래가지고 이거는 단기간 이제 짧게 쓸 때 이거 쓰고요. 이거는 내가 좀 비행기 오래 타야 된다 그러면 이거 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사실 오늘 밥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밥을 다 먹었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사실은 내일 공연도 있고, 근데 우리 모아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공연날에는 진짜, 저는 공연날에는 꼭 들어가서 쉬기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 오늘은 뭔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왔어요. 잠깐이라도 왔는데, 그래도 또 미국 투어 끝나기 전에 또 올 테니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 어저께 저녁 8시에 잠들었다가 아침 5시 반? 새벽 5시 반쯤 일어나서 그때부터 깨어있는 거라가지고 사실 자야 돼요.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내일 공연 끝나고 또 위버스 댓글 달러 열심히 올 테니까 또 너무 아쉬워들 하지 말고 또 오늘 하루 열심히 보내시고요. 밥 잘 챙겨 드시고. 여러분 오늘 고생하십시오. 저는 오늘 좀 일찍 자겠습니다. 사실 일찍은 아닌데 지금 자면 딱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우리 또 봐요.
우리 태연이 곡 나온 거 유튜브 컨텐츠 하는 거 열심히 봐주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